오케이. 그래서 민주가 C에 14 하게 됐네요. 그래서 민주가 C에 14를 우 맞네요. 오케이. 코딱지만큼 봤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냐? 그게 어떻냐라고 묻고 그것이 어떻다 또는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몇번 봤어요? 한 번? 한번 보면 안될 텐데. 한두번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그것이 깁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잠깐만, 이거 되었지? 이것이 깁니까? 라고 묻고 기미가 뭐예요? 그건 길쭉하냐? 라고 묻는 거다. 그래서 길쭉하니?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는 뭐든가요? Is it long? Is it long? 뭐라고요? It is long 이러던가요? Is it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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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ong? Is it long? 이라고 물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 길어 이랬네요. 그래 그렇다. Yes. Yes, I. Yes, it is. I는 나는 이란 뜻인데요. 내가 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길다니까. Yes, it is. Yes, it is. 이러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그건 짧지 않아. No. It's no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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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t's not short. 오케이. 그럼 다시. 그것은 기니? 그것은 긴. Is it long? Is it long? 하고요.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Long. No. Long. Is it long? 그것은 기니? It's Is it long.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그래, 맞아. Yes. Yes. Yes, it is. Yes, it is. 뭐라고요? Yes, it is. 그것은 짧지가 않아.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뭐라고요? It's not short. It's not short. 다시. It's long. Is it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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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Is it long? Is it lon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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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s it long? Is it long? Okay. 그랬더니 기니까.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그건 짧지가 않아.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새 거니?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것은 새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아이고,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잠시만요. 뭔데요? 네, 먹을 신문, 거예요? 신문. 그것은 생언이?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new? Is it new? Okay.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No, it isn't. No, it isn't. Okay, 그것은 오래됐어. It's old. It's old. It's old. Okay, 그래서 그거 세 권이?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 not. I는 나란 뜻이라니까. 내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그게 기니 그게 새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 Is it new? 그게 새 거야? 그거 새 거야? 그랬더니 아니 새 거 아닌데 오래된 건데. No. No, it isn't. No, it isn't. 오케이. 민주가 지금 단어의 뜻을 무슨 뜻인지 it이 무슨 뜻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려니까 어렵고. 응? It은 그것이란 뜻이잖아. 그것.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세 권이라고 묻고 있잖아. 그게 세 권이. 그러니까 is it new 이렇게 물은 is it new가 그것을 세 권이라고 묻는 말이래. 그러면 it의 뜻이 뭐야? 그것이고 new의 뜻은 새 건. 새로운 새란 뜻의 무슨 시냐면 이게 어떤 시란 말이야? 어? 그러면 is it new 말고 it is new. 자, is 보고 선생님 뭐라고 막 설명했어. 뭐라고 설명하지? 그렇지, 비동사다. 비동사는 is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있다? are도 있고 I, am도 있다. is, are, am을 보고 비동사라 그런다. 이거 종류 얘기한 거고 같이 쓰는 게 다르다. he나 she나 it은 he is, she is, he is, it is 하고 그 다음에 I am 하고 you are, we are 우리란 뜻이야. 이건 너란 뜻이고 또 they, they는 그들, 그것들이었대. They are, we are, you are, I am, he is, she is, he is, it is 한데 종류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뜻을 얘기했어. 뜻은 무슨 뜻이 있고 이다란 뜻과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 있다 했어. 그리고 애 new의 뜻이 새로운, 새 이런 뜻이니까 이거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라고 내내 얘기했지. 그럼 요렇게 합쳐지면 뭔데? 새롭다, 새거다, 새것이다 이런 뜻이야.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지. 근데 it is new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그것은 새겁니다 라는 얘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은 새거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it is 보다는 뭐가? is it 하면 뭐하는 느낌 든다?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새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런다? is it new? 라고 한다고. 그치? is it new?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그것은 새거니? 라고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is it new? 라고 물었어. 근데 여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는 뭐냐면 no it isn't 래. 그러면 no it isn't가 왜 아니 그렇지 않다는 뜻이냐? 일단 no는 이 뜻이지. 그 다음에 is은 그것은 이란 뜻이고 그러면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it isn't new거든? 그러면 isn't는 뭐의 줄임말이라 했지? 오케이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이야. 그러면 it is not new라고 얘기하는 건 it is not new. 자, it is new는 아까도 살펴봤는데 it is new는 무슨 뜻이야? 새것이다지. it is new는 묻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is it new가 새거니? 라고 묻는 거고 it is new는 그것은 새것이다야. 근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not이 들어가니까 not의 뜻이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쓰잖아. 그럼 it is not new 하니까 그것은 새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no it isn't 라고 한다고. no it isn't. 그런 다음에 그것은 오래됐어 라는 말은 it is old 또는 이거 줄여서 뭐가 된다 했지? it가 된다 했어. 그럼 old의 뜻이 뭐겠어? 오래된. 오래된이라는 무슨 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된 거야? 오래되었다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세건이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라고 물었어. Is it new라고 물었어. 근데 새 것이 아니니까 뭐라 그런다. No. No. It is not 해야 되겠지. 근데 is not은 줄여서 뭐가 된다? isn't가 된다고. No, it isn't 이런다고. No, it isn't. But no, it isn't 그냥.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것은 오래됐어. In... 이게 어떤 시 쓸 거니까 어떤 시 하다 시 만들어 주는 거. In... 뭐? It is 줄여서 It's old. It's 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세건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고? Is it new? Is it new? 라고 물었더니 또 세게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줄여서 No, it is not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빨리 줄여서 한다 했지. No, it is not 줄여서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그 다음에 그것은 오래됐어요. It's old. It's old.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세건이? It is new. 오케이. 물어야 되는데 It is new는 묻는 느낌이 안 든다. Is it new? 오케이. 그랬더니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그 다음에 그것은 오래됐다? It is old. It is 줄여서 It is. 봐봐. It is를 줄이면 뭐가 되겠어? 이게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It. 그래서 그것은 오래됐다가 뭐라고요? It'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얇니? 일단 물어야 되니까 그것은 어떠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는데? It is는 그것은 어떻다고요? 오케이. 이거는 it is는 암만 생각해도 묻는 느낌이 안 들어서 여기는 좀 마침표 찍을 것 같아. It is 말고요. 묻는 말이니까. Is it 한다고요. Is it 어떻니? 하면 물음표 붙이겠죠. 그럼 얇으니 뭐디? Is it thin? Is it thin? Is it thin? 그것은 얇니? Is it thin? Is it thin? Is it thin? 자,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거야. 그럼 익숙하게. 민주 한글 어떻게 배웠어?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따라하면서 했죠. 뭐 영어도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Is it thin? Is it thin? Is it thin? 네, 뭐 아무것도 안 따라하고 뭐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는 뭐 한 아니 한 번 꼴랑 한 번 보고는 영어 배우려고 하면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Is it thin? Is it thin?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얇습니까? 하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 Is it thin? 이라고 묻죠.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No. It is not 줄여서 뭐가 된다 했지? Is not 줄여서 isn't. No, it isn't. No, it isn't. 얇습니까? Is it thin? 써있는데 is it thin? 그거 얇습니까? Is it thin? 그랬더니 아니 얇지 않아. Is 이게 is입니까? No. No, it isn't. Isn't. Is 파닉스 했잖아, 파닉스. A하고 B 했잖아. A하고 B는 이런 거 읽으려고, 이런 거 읽으려고. TH 있으니까 소리 못 했고, Z 됐고. I가 E 됐고, N이 은 됐고, 합치니까 thin. 예, I가 E 됐고, S가 Z 됐고, N이 N, isn't. 2 있으니까, isn't. No, it isn't. 그것은 두껍다. 그것은 어둡다니까, 이번에 it is 하겠지. it is 줄여서 뭐가 돼? 아, 그건 묻는 말이고요. it is 줄이면 it라니까. it's thick. 이러겠지. It's thick. It's thick.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얇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민주 너 패드 할 때 선생님이 따라서 녹음할 하라 그럴 때 하나도 안 하지? 어? 따라서 하고 녹음했어? 진짜? 저기서 마이크 나왔을 때 막 따라 했어? 오케이. 아이 뭐야 클래스 카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민주야. 그래서 오케이 그것은 얇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s it thin? Is it thin? 오케이 그것은 얇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thin? Is it thin?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Isn't. No, it isn't. No, it isn't. 그것은 두꺼워. It. Thick. 그래서 그것은 얇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thin? Is it thin?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그렇지. No, it isn't. No, it isn't. 두꺼운, 그것은 두꺼워. It is 줄여서 it's thick. It's thick. 헤헤. 자, 그것은 기니. Thank you.
여성띠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오케이. It is 자꾸 하는데 It is는 묻는 느낌이 나는 하나도 안 드는데 지금 묻는 말이잖아. Is it? Is it long? Is it long? 그것은 깁니까?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그래 맞아. Yes. Yes, it is. 이렇게 자꾸 눈치를 봐. Yes, it is. Yes, it is. 맞습니다. Yes, it is. 아닙니다. No, it isn't. Yes, it is. No, it isn't. 맞다고 할 땐 Yes, it is. 아니라고 할 땐 No, it isn't. 그 다음에 그거는 짧지가 않아요. It is not short. 줄여서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Okay, 다시. 이것은 기니? Is it long? Is it long? 이것은 기니? Is it long? Is it long? Okay, 민주야. 많이 공부 좀, 영어 공부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Okay,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맞아요.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그거 짧지가 않아요. Short. It's not short. 뭐라고요? Okay, 그 다음에 그거 세 권이? Yeah. 현준아 오늘 두 개 해. 밀렸어. 네? 두 개 해야 된다고. 밀렸다고. 교재 두 개 하라고. 네. 패드 두 개 하고 책도 두 개 하라고. 네. 자 새로운이 가르쳐줄게. 새로운은 new야 new. Okay. 그래서 물어야 되잖아. Is it new? Is it new? 아니 책이 있는 책에 지금 오늘 몇 호 하고 있어? 어. Is it new? 6호? 20호? 아 20호면 그럼 마지막이네. 알았어. 오케이 잠깐만. 20호하고 20호는 다 지금 진도가 많이 늦어있어. 오케이? 시간이 없다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회사 다 끝나가지고 아직 4개나 남았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어. 무시를 가져가고 전부 싸움 받고 오케이. 그래서 민주 그거 이제 세 권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Is it new? Is it new? 오케이.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No it 까지 좋고 No it. 자, no, it is not이잖아. No, it is not new잖아. No, it is not new. 뭐라고? No, it is not new. 근데 어차피 여기 물어볼 때 is it new라고 물었지. new는 또 쓸 필요 없고 is not은 줄여서 뭐가 된대? Okay.
파닉스는 그렇게 잘하더니 읽는 건 왜 이렇게 못하니? 어? 안 하니까. isn't, isn't, isn't. No, it isn't. 헤이, hey, 민주야, 너 계속 이렇게 뭐 집에서 안 하고 하면 네 학년에 맞는 영어를 할 수가 없어. 선생님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응? 전국의 3학년들이 다 이 정도는 한단 말이야. 예? 네? 어떤 니 물어보고, 어 맞아, 어떤 거 맞아, 아니야 어떻지 않아 이런 건 초등학교 3학년들이 해야 되는 거야. No, it isn'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오래됐어. It is old. It is old. 줄여서. It. 잘 봐봐. It is를 줄이면 뭐가 된다? 이렇게 쓴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It가 되는 거야. It's old. It'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될 게 아니다. 한 번 갖고 난 데 알았어요? 오케이. 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꺼우니 뭐디? 두꺼운. 민주 이거 뭐야, 단어 카드 공부할 때 의미 제시로도 해? 단어 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의미 제시로도 해야 되지? 의미 제시로 바꾸면 뭐부터 나와? 한글부터 나오죠? 한글이 나오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면 좋겠지? 오케이. 그래서 두꺼운은 thick이었어,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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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은 두꺼, 아, 그것은 두껍니? 한번 해볼까? 그것은 두껍니? thick. 그것은 두껍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 thick? Is it thick? 그거 두껍습니까? Is it thick? 두꺼우면 뭐라 그런대요? Yes. It is. Yes, it is. 두껍지 않으면 아니야. No. No, it is not. Is not 줄여서 isn't. No, it isn't. Yes, it is. Yes, it is. Is it thick? 아니, 따라 읽어봐 이제. Is it thick? Yes, it is thick. 이렇게 생각했고. No, it isn't thick. Okay. Thick. 그 다음에 새로운은 새것 새로운 new였죠. 그거 새거니 is it new? 그거 새거니 is it new? 그랬더니 어 새거 맞아. Yes. It is new. 오, 얘는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새거에 아니면 no. no. It isn't new. 오케이, 그거 새거니? It is new. It is 아닌 것 같은데. Is it new? 그랬더니 어 새거 맞아. Yes, it is. Yes, it is new. 아니 새거 아닌데. No, it isn't new. No, it isn't new. New. Okay, she is my new teacher. 그녀가 나의 새 선생님이래요. Okay, 얇은. 아까 두꺼운 했지, 두꺼운, thick. thick의 반대말은 thin. thin. thin.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얇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s it thin? 그랬더니 어 맞아 얇아. Yes, thin. Okay. 얇지 않으면 오 이제 좀 한다. No. It. Isn't thin, 그렇지. Okay, 그것은 얇습니까? Is it thin? Okay, 그것은 얇니? 그랬더니, 어, 그래, 얇아. Okay, 아니야, 얇지 않아. Isn't. Okay, isn't 발음 좀 연습해야 되겠다, 그치? Thin. Thin. 그 다음에, 오래된, 늙은, old. 그럼 그거 오래된 거니? Old. 물어야지. Is it old? 그렇지. 그거 오래된 거니? Is it old? 그랬더니, 어, 맞아, 오래된 거야. Yes, it is old. Yes, it is old. 아니야, 오래된 거 아니야. No, it isn't old. No, it isn't old. Ooh. Old. 오케이. Okay. 선생님, 오늘은 조금만 길게 설명할게. 민주가 뭔가 막혀 있으니까. 오케이. Okay. 긴. 혹시 기억나나? 긴은 long이었지. long. long. 길쭉한 long. 누가? 뭐, long 소시지. 뭐 이런 거 있어. 길쭉한 소시지. 자, 그럼 그것은 긴이? 라고 묻고 싶으면. 네. 그렇지. Is it? 하니까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는 거고 뒤에 어떤 신호가 되는 거야. Is it long? 자 그러면 어 그래 길어. Yes. Is long. 그렇지. 얘는 안 써도 되고. Yes it is. 길지 않다면? No. No. It isn't long. 오호. 됐습니까? Is it long? Yes, it is. No, it isn't.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짧은. 기억나요, 혹시? 짧은은 short야. long의 반대말이야, short. 오케이. 그럼 그것은 짧니? 라고 묻고 싶으면. Short. 그치. Is it short? 어, 그래, 짧아. Yes. 그렇지. Yes, it is. Yes, it is short. 그 다음에 짧지 않아? No. No. It isn't short. 오. 어떤 규칙을 알 것 같아, 이제? 요런 말들만 이제 잘 익히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네. Short. 오, 잘했어.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민주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영어 잘하기 싫잖아, 그치, 민주. 영어는 안 싫어. 잘 해야 돼. 언제라도 계속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 길게 했는데. 수고했어요.